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3년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이제 이 방송도 횟수로 3년째 접어들면서 국내 언론에서 유일하게 현 정부의 목표를 이렇게 두고 방송해온 지 나름대로 정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PO할 때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유망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전문적인 방송 또 유망한 방송이 정착을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아주 훌륭한 기업 그리고 훌륭한 기업 대표를 모셨습니다. 요즘 그 최대 화두가 되시죠? 자율주행 이동 로봇 개발 전문 업체인 트위의 천홍석 대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대표님이랑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트위니는 네, 쌍둥이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쌍둥이 형인 저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이동 로봇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동생인 차영석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8년 동안 근무한 경영자입니다. 이렇게 쌍둥이가 한 명은 공학자, 한 명은 경영자 이렇게 기업을 하기 좋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방송 전에 제가 천 대표님한테 요즘 사회가 좀 이렇게 불경평인 것 같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쌍둥이, 그래서 트위니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할이 확실히 분담되겠네요. 네. 이제 우리 천홍석 대표님, 형에 해당되는 천홍석 대표님은 연구 개발 네. 주로 이쪽하고 이제 동생분은 이제 기업 경영 이런 쪽에 대야 하는데 서로 잘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네, 문제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요. 사실은 이 로봇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는 로봇 중에서도 어떤 쪽인지 네. 그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봇 쪽에서도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도 실내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이고 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 외에도 사람을 따라다니는 추적 로봇 네. 이런 분야가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던 분야고 네. 네. 이 분야를 연구를 한 후에 시장에 들어갈 때는 물류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한 번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물류 운반 기차 그리고 물류 운반 카트 이런 쪽으로 저희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천 대표님께 말씀하셨던 실내의 그 추적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과 같이 따라다니는 이런 그 로봇은 구체적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그 나와 있는 로봇을 얘기한다면 빨리 연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들 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우리가 네네. 인천공항에 가면요. 네네. LG전자에서 만든 에어스타라고 하는 로봇이 면세점에서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네네. 그 로봇 외에 해외에서는 사비오크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사람 대신 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런 로봇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로봇들은 아직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저희가 큰 마트에서 국내외 마트에서 이런 그 추종 로봇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성공을 해서 딱히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설레가 없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설립한 지가 불과 이제 얼마 안 됐다면 할수록 한 4년째?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창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이 커져온 성장 이거 잠시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저희는 2015년 9월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네네. 그때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는 자율주행 로봇이 아니고 모바일 메신저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모바일 메신저로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 때 저와 같이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를 했던 그 후배들이 같이 합류를 해준다고 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방송 중계에서 특이한 사실이 그 연구개발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네, 연구개발을 하는 로봇 연구개발 네. 특성상 카이스트 인력이 많긴 합니다. 전체 네네. 다가 카이스트 출신은 아니고 네네. 카이스트 출신이 대부분이고 뭐 그 동경공대 아니면 홍콩대학교 뭐 이런 쪽의 인력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카이스트 인력이 많은 이유는 사실 제가 카이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회사가 대전에 위치를 했는데 대전에서 로봇 연구를 잘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원생들, 뭐 학부생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줘가지고 카이스트 인력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요즘 그게 패턴입니까? 이 과거에 보면 카이스트 출신들 이렇게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교수로 많이 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창업이 많이 뜨시십니까?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네, 네. 어떤 기업에 가서 그 기업에서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네, 네. 국가연구소에 가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한번 마음껏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전 오면 우리나라 보면 이 바이업체도 그 자력으로 이렇게 많이 클러스터 형성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가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네. 로봇이라든가 뭔가 이래서 뭐 다른 거 해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클러스가 많이 형성되는데요. 그 로봇 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 대표님이 굉장히 주관한다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게 좀 자율적으로 그 로봇이라든가 뭔가 이런 클러스가 형성되는 이런 거 배경 같은 거 이런 거 좀 잠시 아까 좀 설명해 주셨지만 네. 네. 대전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 회사 내에서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위니가 자체 연구개발을 해서 네네.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카이스트에 계신 교수님들도 트위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네. 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다른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의 본래 부분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위니가 주력하는 업종, 아까 간헐적으로 조금씩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시청자분들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가 하는 산업은 크게 자율주행 로봇 분야하고 모바일 메신저 분야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은 크게 제품화돼서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물류에 쓰이는 로봇인데 한 가지는 오더 피킹을 위해서 쓰여지는 오더 피킹 기차가 네. 있습니다. 오더 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네. 마치 장 보는 것처럼 물건들을 가지고 그 카트에 담아오는 것을 오더 피킹이라고 하는데 네. 기존의 오더 피킹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는 굉장히 큰데 카트는 작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더 피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무 시간도 길어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약간 물류 시스템 전체에서 바틀넥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로봇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물류 기차입니다. 물류 기차? 네, 물류 네네네. 기차면 그 좁은 통로에도 네. 많은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류센터를 돌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물류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활용되는 사람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물류기차를 만들게 됐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카트를 밀 수 있도록 하는 추종 카트입니다. 추종 카트.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두 번째 산업인 모바일 메신저 분야는 기존에도 좋은 모바일 메신저들이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에서 활용되어 될 필요가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채팅뿐만 아니라 일정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파일을 공유를 하고 주고받은 파일들을 내가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일정을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노트 정리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모이고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었고요. 이를 시장에 들어가면서 좀 더 시장에 좀 더 빨리 들어갈 진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다가 그 기관과 고객 간의 소통을 위한 모이고 CS라고 하는 제품도 같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부 이렇게 아침까지 배달하는 시스템 되니까 물류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건 뭐 전 세계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 허신 측면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그 자율주행 카트 요 대목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이 있거든요. 그거 아까 잠시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주행 카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자율주행 카트를 개발하는 것은 그게 사실, 일반적이죠. 네, 아직까지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카트를 사용하는 공간은 조명도 다양하고 네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물건들도 있는 공간에서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강인하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조명이 막 바뀔 때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색깔이 조명이 노란색이었다가 붉은색 조명이 비쳤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명이 비칠 때 따라다닐 때 결국 따라다니는 대상의 크기나 모양도 보지만 색깔 정보를 가지고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네네. 이 색깔 정보를 어떻게 잘 보정을 해가지고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런 인식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정말로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고 네. 또 다른 장애물들이 많은 공간에서 내가 따라다니는 대상과 그 로봇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나 장애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 대상이 시야에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네네. 때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 대상을 다시 바로 재인식을 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 대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을 해서 그 경로를 추정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잘 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도 많이 좀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CES 이걸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세계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서 우리 한국경제TV의 또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의 신문도 매년 이렇게 파악을 많이 하거든요. 파견을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 출품한게 때문에요.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라든가 또 거기서 현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CES는 최대 전자박람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꼭 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힘겹게 또 코트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참가를 하게 된 것이 장보고인데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큰 부스를 아주 좋은 위치에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 인적이 좀 드문 곳에 한적한 곳에 작은 부스를 얻어서 갔기 때문에 큰 겁니다. 네. 네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방문을 하셨던 그 분들은 뭐 어떤 국적 불문하고 모두들 놀라워하셨고 만족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때 작은 부스를 얻어서 갔지만 저희가 느꼈던 홍보 효과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얻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내년에는 올해 얻었던 것보다 6배 더 큰 부스로 지능 로봇들이 있는 메인 전시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장보고뿐만 아니라 나르고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성 메신저. 저희들은 이제 이쪽에 문의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성 메신저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존의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문득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하고 내가 일정을 정해서 일정을 등록을 하고 또 다른 사용자가 일정을 등록을 해서 일정들이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이번 주 수요일 일정을 내가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모든 채팅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내 일정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뭐냐면 대상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지 나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아. 비슷한 예로 네네. 우리가 파일을 받은 적은 있는데 어느 단톡방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개인 잘 모르죠. 네, 그걸 몰라서 다시 좀 보내줄래? 네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파일들도 나를 중심으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 나를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기능들이 모아져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힘든 시장인 줄 알면서도 한번 뛰어들게 됐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모이고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아, 모이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남과 구별되는 로봇 기술, 그다음에 남과 구별되는 메신저 기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2N이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같은 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N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기술력도 맞고요. 네네. 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기업 문화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네. 2N이라는 기업을 제가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도 이러한 이유인데요. 어떤 연구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네네. 기존의 회사를 다니던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회사 다니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네네. 퇴근 시간 이후의 생활에만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행복해하고 회사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업 문화에서 많이 기인을 한다라고 제가 많이 느꼈고 네네. 기업 문화가 직원들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도 더 행복하기 때문에 더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를 것 같고 애사심도 커질 것 같고 그래서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기업 그 문화가 직원 중심으로 직원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또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같이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완전 자유롭게 하고 적어도 그 직장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적어도 내가 지금 그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에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아이가 아프거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나올 수 없을 때는 편하게 휴가를 쓰고 개인적인 일을 보고 또 마음 편하게 직장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중심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 저희로서는 강점이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를 만들고 있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리더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한 와중에 그 최종 결정을 누군가가 내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관계를 수평적으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직급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도록 해서 조금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좀 놀라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호칭을 사실 형, 누나, 오빠 뭐 이런 식의 일상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잘 해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 대표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한국 시장을 그 목표로 했던 게 아니라 전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목표로 했다는데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일단 요즘에는 지역에 국한한 어떤 산업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 특히 모바일 메신저도 그렇고 그 로봇도 그렇고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특히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모든 국가에 다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로 특히 로봇 을 먼저 전 세계로 진출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이번에 나오는 그 제품을 샘플을 미국 기업과 독일 기업에 그 가져다 주고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근데 사실은 해외로 진출을 하고 이런 유통을 해 나가는 것은 아직 저희가 잘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는 연구 개발을 굉장히 잘하지만 사실은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이런 분야를 저희가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기업들과 손을 잡고 예,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같이 해나가려고 그렇게 동생분이 있으시니까요. 동생도 있지만 예, 동생이 회사 내에서 그 경영 쪽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해외로 진출을 할때또더또 잘할 수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 얘기 이런 걸좀잘 나누는데요. 근데 이 트위니 업체는 좀 임직원들 중에 좀 예결상도 시청자분 중에 상당히 궁금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다들 다 소중하신 분입니다는 어떤 뭐 인원 구성의 특이점이라든가 계기한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좀 한번 차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걸 딱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가 한두 명만 말씀을 하냐 그렇게 그런 게 얘기해요. 너무 그 생각을 하면 소중하고 네네. 정말로 자기가 그할수 있는 다른 기회 비용들을 다 포기를 하고 트윈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로봇 연구소에서 로봇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도 그렇고 저희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슬 이사도 그렇고 네, 저희 회사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포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개인적으로 다른 꿈들을 포기를 하고, 되게 어려운 질문에서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질문으로, 어떻게 마음이 좀 예. 정리되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한국이 요즘 뭐,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해서 또 뭐, 현 정부의 불만을 품고 뭐,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는데 하는데요.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천 대표님 같으신 또천 대표님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는 임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혁신성장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천 대표님이 설명하신 또 이렇게 트위니의 임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라는 성과 자체가 담보 혁신입니다는 혁신성장이 뭔가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맞아서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고 이를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이 혁신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직원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을 새 가치를 놓고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동등과 달리 중재자들이 아주 실용적 개념 이런 측면에서 이론적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설명하신 이런 천 대표님의 혁신 성장 개념 많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식을 부리는 사회는 되면 안 됩니다. 네. 가식을 부리는 사회가. 그래서 투명하고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제품 자체는 제품이 쓰는 사람 이런 것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제품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데 가장 이렇게 아주 가장 큰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천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 시간 이걸 통해서 많이 느낀 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 대표님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자유롭게 네. 천 대표님 하시고 싶은 얘기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국가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준 만큼 꼭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정말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트위니가 10년 안에 그 꿈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저도 방송 끝나면서 지금 천 대표님 말씀하신 구글과 페이스북을 뛰어넘는 한국의 전체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이런 것에 강한 확신을 각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어렵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만났는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온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트윈의 천홍석 대표님과 어떻게 인터뷰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그대로 전해주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부호를 이렇게 뒷마무리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의 젊은 사람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천 대표님과 인터뷰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은 사람이 솔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하는지, 내가 누구를 소중히 하는지, 아까 사실 임직원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그대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오셨는 것도 저도 이 혁신성장 코리아를 한 80회 걸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젊은 모습이다. 그리고 한국의 그 기업인들이 현 정부가 우리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저도 그렇게 글을 쓰고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게 혁신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놀랐던 점은 한국이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입견대로 과거의 관념대로 보지 않는 이런 시각이 바로 혁신적인 사고고 혁신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젊은이들 또 기성세대의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천 대표님이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시청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